안녕하세요. 만천입니다. 오늘도 일탈 한번 해봅니다. 전번 지난주죠? 그때 황청지 여기 한번 왔었는데 전번엔 저 끝에 바로 이놈 이 좌대 맨 왼쪽 좌대에서 한번 했었죠. 가장 깊은데. 아, 그때 뭐 고기가 뭐 잡긴 잡혔습니다만 악정 고투였습니다. 너무 깊으니까는 이야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. 긴 데만 써야 되고 어려웠는데 요번에는 조금 얕은 쪽이 왔습니다. 여기가 10번 좌대? 아, 10번 좌대입니다. 10번 좌대. 자, 10번 좌대에서 한번 여기는 한 3m가 조금 안 됩니다. 그래서 찌 맞추기도 좋고 한번 재미나게 한번 일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가 낚이면 동영상을 이어갑니다. 아, 여기 경치는 좋아. 아담하고 한 2만 평 정도 되는 저수지입니다. 아하, 뭐야 이거? 웬 빙어야? 에헤이, 빙어가 극성입니다. 아하, 좀 들어가라 이제. 아, 초수는 한35 정도 되는 발갱이 잉어입니다. 35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아, 힘 좋습니다. 기분 좋습니다. 이야, 첫 잉어 굿. 와, 하이, 향어. 야, 역시 향어라서 향어 있지, 내가 그치 봤지, 형아 씨. 완전 향어 있지. 오케이, 향어 한 수. 잉어 한 수도 했습니다. 아이고, 알았어. 아, 또 잉어 한 마리 올렸습니다. 아, 진짜 입질 쭉 올리는군요. 기분 좋습니다. 멋있다. 8시 반입니다. 간간이 그래도 한 30분에 한 마리 정도 요런 패턴으로 뭐 주로 잉어가 제일 많고요. 향어가 이렇게 잡히고 옆에 조사도 주로 잉어, 붕어 큰거한 30, 한 5? 이 정도 되는 거한 마리 올렸습니다. 폭발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입질을 해주는군요. 날씨가 일단 오늘 좀 온화합니다. 그래서 낚시하기는 아주 좋은, 바람도 한 점도 없고요. 좋은 날씨입니다. 계속해서 한번 낚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하, 잉어. 야, 이 녀석은 길이는 기네. 요거 좋다. 이렇게 길이가 길어야지. 얄쌍하고. 하하, 내가 바로 원하는 바로 그런 체형입니다. 좋습니다. 아하, 드디어 월척급 붕어를 한 마리. 아이고 크다. 넓적하니. 아, 힘 좋습니다. 역시 붕어. 아, 근데 입질이 붕어 입질 같지 않고 약간 깔짝깔짝싹. 아하, 약간 가을이라서 그런가. 어쨌든 간에 붕어 큰거35 정도 되는 붕어 한 마리 낚았습니다. 좋습니다. 아, 요번엔 제법 큰 잉어도 한 마리 걸었습니다. 이야, 좋다. 아이고, 근데 입질이, 아, 예민합니다, 진짜. 아, 까딱까딱 살짝 왔다갔다 하는 거 바로 채야 됩니다. 아, 좋습니다. 아, 이 발갱이라고 보통 하죠. 한 35에서 한40 정도 되는 잉어인데, 전부 날씬합니다. 하하, 이게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지? 자식들 참. 좋습니다. 하하, 아침에 한 6시 반쯤 한번 나와봤는데 놓자마자 잉어 한 마리, 커다란 붕어 한 마리가 올라오는군요. 이야, 황청지가 새벽에도 되네. 좋습니다. 아이고, 기분 좋다. 아, 7시 조금 넘었습니다. 이야, 안개가 차 낚시터의 전경입니다. 와, 이야, 분위기는 좋습니다. 그런데 딱 날씨가 맑으니까는 빙어들이 출현을 해서 낚시를 방해하는군요. 에이 참, 나쁜 빙어. 조금만 더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진짜 분위기 좋다.
이야, 안개 낀 낚시터의 전경입니다. 안개가 쫙 꼈습니다. 와. 일단 볼까요? 이쪽으로 가보죠. 황청지는 길 좌대 안에 이런 석유난로가 있어서 아주 따뜻하게 낚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거기는 어이 뭐 붕어들이 야 튼실합니다. 크기가 아 아주 재밌게 낚시를 마쳤습니다. 대략 뭐 한 11수 정도 했는데요. 크기가 커서 손맛 제대로 봤습니다. 자 가을 황청지 낚시 재밌게 마쳤습니다.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만천입니다. 아, 그러면 튼실하다.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